이번 모델 선발대회에서는 한복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. 특히 어린 아이들, 미취학 아동들이라든가 아니면 성인들 누구든지 원하시게 되면 모두 참석하셔서 즐겁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이 모델대회에서 그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김광자 선생님을 모시고 또한 추진위원장님이신 송윤섭 씨를 모시고 또 저명한 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기타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공정성 있게 심사할 예정입니다. 저희 쌍체육관이 금년에 유니크 벤유로 선정되었고 이곳은 독특하고 특별하고 특별한 장소로 한복과 전통 예절을 복합적으로 다 어울리기 때문에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한복 패션쇼와 모델 대회에서는 귀하신 분들이 참석하게 되었는데요. 영광스럽게도 프랑스 대사 부부님들하고 나이지리아 대사 부부님들하고 트리키에 대사 부부님들이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.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또 다른 대사님들도 참석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건 아직은 확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저 11월 25일 날 1시에 한복 패션쇼와 한복 모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셔서 가족 간의 화목도 남기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. 꼭 참